TV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아니 근데 김생민 씨, 저희가 상큼하게 봄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왜 일요일 아침부터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? 아직도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? 이 코수염과 턱수염이 남성들의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 근데 정말 설득력이 있는 게요. 이 수염이 햇빛을 막아주면서 살이 덜 타서 피부에 좋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거기 벌레가 살 것 같아요. 아니 흉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? 건강이 최고지. 그러니까 우리 승현양도 빨리 붙이십시오. 네? 이렇게 아, 왜 이러세요?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. 저는 원래 아침마다 면도하는. 아니 뭘 면도를 하냐? 깜짝이야. 아쉬운 대로. 예. 아쉬운 대로 붙이십시오. 아, 그래, 그래. 아, 수염이 그렇게 좋대요? 예, 좋습니다. 예, 예. 잘 붙이십시오. 예. 자, 아, 그래요? 예. 예, 좋아요. 자,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턱까지 내려온 이 수염은 감기를 예방해주고, 그리고 몸에 열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자, 봄을 맞이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? 예. 자, TV 동물농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려라! 동물농장! 문제의 경공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강원도 원주의 한 가정집. 네, 안녕하세요. 동물농장 팀이에요. 안녕하세요. 이곳엔 매일 몸 말리는 행동으로 주인을 당황케 만드는 막무가내 경공이 있다는데 대체 누이신지. 엄마 공 좀 갖다 주세요. 엄마 공 좀 갖다 주세요, 대승이.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16살 삼자 이마가 매력적인 대승이. 아이고 잘했다. 가만 문제견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평범하고 그저 똘똘해 보이기만 한데. 오, 어이구 어이구 신퉁망퉁 기특한 녀석. 밥 먹고 난 뒤에는 밥그릇 정리까지 척척. 어이구 어이구. 가만히 있어봐. 아무래도 동물농장 PD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싶던 그때 방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수상쩍은 낌새. 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. 다급히 덮친 현장은 If you want a lover, 조금 요상 야릇했다. 대승이가 또리를 핥기 시작했는데 어우 이미 필 충만. 녀석의 표정이 느껴도 너무 느낀다. 너 숨은 쉬니 대체? 연신 또리의 털을 핥아대는 녀석. 그런데 또리도 뭐 그런 대승이가 싫지만은 않은 눈치긴 한데. 어우 근데 난 왜 이렇게 갑자기 속이 좀 그러냐. 어우. 발바닥 지압까지 이어지는 지극정성의 하루 피로가 그냥 싹. 아이고 또리 꽤나 시원한 모양이다 그냥. 자, 둘 거실로 장소를 옮기더니 대승이 또리를 향해 아주 매섭고도 강렬한 눈빛 신호를 쏘았다. 그리고 또다시 감도는 에로틱한 분위기. 혀끝엔 달콤한 사랑을 싣고 또리의 털을 한올한올 정성스레 핥고 있는 녀석. 그래 좀 닭살은 돋아도 뭐 서로가 좋다면야 뭐 어떤가 싶기도 한데. 그런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다는 것. 한번 시작하면은 보통 길게는 3시간 반? 어떤 데는 막, 어떤 데는 막 자기 막 지칠 때까지 하거든요.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또리를 핥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는 대승이. 대체 어느 정도인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보니 자 하루 종일 또리 뒷꽁무늬만 졸졸졸졸. 그리고 또 틈만 생기면 저렇게 대승이 폭풍 핥기 신공을 펼쳤다. 진짜 못 말리겠어요. 매일 이런 게 반복이 되니까 아 저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. 또리가 대승 새끼예요? 아니에요. 대승이 남자예요. 남자고 남자예요. 아니 새끼와 어미도 아니고 암수도 아니고 둘 다 수컷이라고요? 자주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대승이. 어느 날 한 식구로 지내게 된 귀엽고 앙증맞은 남동생 또리에게 한눈에 사로잡혔고 처음 본 순간부터 4년째 또리 핥는 그 맛에 살고 있다고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핥을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